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1818번째 강의로 좋은 귀신, 싫은 귀신, 반갑거나 달아나고 싶은 오행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리학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모로 다가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월지에서 용신을 선택합니다. 월령용사법에 대해서 월지에서 용신을 선택하는 것이 명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월지에서 용신을 취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좀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월지에서 용신을 취하고 나면은,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과 귀신이 됩니다. 정말서 만나서 반가운 귀신이 있고, 만나면 싫고 무조건 좀 도망가 버리고 막뭐 문제가 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과 희신을 선택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정해야만 얘도 둘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일간이나 용신에 도움이 되는 오행입니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니까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겁니다. 일간과 뭐 용신이 다 좋으니까. 그런데 귀신이라는 친구는 뭐냐? 이거는 일간과 용신의 해악과 피해를 입히는 애입니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주로 일으키고 막 문제를 주로 일으키니까 귀신은 만나면 무조건 달아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일간이 가장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그 사주 팔자 형태에서 그 사주 원국에서 가장 일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작용이라는 것은 억부의 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말해서 도와주거나 제어해주는 작용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우리가 용신을 선택하는데 용신을 월지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월지에서 용신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일간하고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에서 비견이나 급제나, 안 그러면 뭐 양인이나 근록,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이거 다 비견 급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과 용신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간과 용신은 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하고 똑같은 애가 용신이 될 수는 없는, 일간하고 똑같은 친구가 용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위치에서 용신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그러면은 일주는 몬서니까, 그 다음에 월주도 몬서니까, 그러면 연주하고 시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연주 시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디서 먼저 선택을 하느냐,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시주에 있다. 시주는 일간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연주는 부모들의 작용하는 공간이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주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연주로 넘어간다. 이 중에서 유력한 오행을 용신으로 선택한다.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신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신강해야 된다. 신강이라는 것은 통근하다, 통근되었다. 즉 말해서 기운이 아래 위로 기운이 소통되고 있다. 위아래 천간과 지지가 연결되어서 소통되고 있다. 이것을 신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용신이 만약에 신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투반되지 않았다. 즉 말해서 통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뿌리가 없다. 하나 중간에 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지 하나 처박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건으로 해석한다. 정말 통건되지 않거나 안 그러면 뿌리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강한 상태 같으면 기운을 빼줘야 되고, 약한 상태 같으면 나머지 사주 원국에 있는 모든 오행들이 다 용신을 지원해주는 역할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조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조한다, 이런 게 그게 바로 부조가 되는 거예요. 복고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면은 억제해야 되고, 약하면은 부조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조력과 힘을 버텨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억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가운 그 휘신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그 일간과 용신을 돕고 지원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생조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희신의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먼저 생조작용이라는 것은 일간과 용신이 약한 경우, 좀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조건 도움을 주는, 생조한다, 돕고 생명을 얹어주는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생조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간과 용신을 충극하거나 극하고 들어오는 오행이 자리를 떡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오행을 무력화시키는, 이 충극하는 오행을 다시 제어해 줄 수 있는, 이 제어하는 이 극제합을 작용하는 오행이 바로 휘신이 된다. 휘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극제하는, 일간과 오행을, 충극하는 오행을 극제해 주는 작용. 그 다음에 일간과 오행을 조력해 주는 작용. 이 두 가지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이제 설사 귀신이, 안 그러면 또 흉신이 자리를 떡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희신이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흉신의 작용이 일어나지 못한다. 무해하다. 아무 해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일간에서의 어떤 작용성을 봤을 때, 용신에서 작용성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작용이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신의 작용이 중요한 것이고 귀신의 작용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이 3개가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한 사주에서 같은 모양이 3개 이상이 주로 있으면은 상당히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제어하는 오행이 필요하다. 정관에서 용신을 하나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용신을 제어해줄 수 있는 오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휘신의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휘신이 또 3개 이상 됐다. 이렇게 3개 이상 됐거든 우리가 사주에서 탕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혼탁하다. 그래서 뭔 일을 제대로 못 풀어낸다. 상당히 뭐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답답하고 불행한 운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신이 등장해 줘야 된다. 구명해주는, 살려주는, 시신을 살려주는 구신이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나 희신은 오행 하나씩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이나 한계가 따지자면 두 개까지가 한계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통근되어야 되면 두 개까지는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이상이 되어버리면 길소흉답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적고 나쁜 일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운명에서 좋을 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흉신에 있어가지고는 일간이라든가 용신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애들의 작용이 바로 귀신과 흉신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 흉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흉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살상효인인데 이건 편관과 상관과 편인과 양인 이러한 좀 이렇게 일간에게 좀 이렇게 좀 힘든 작용을 일으키는 친구들, 좀 몹쓸 작용을 일으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생조하는 오행, 이런 상황에서 이 사흉신을 도와주는, 생조해가지고 도와주버리는 오행이 있다. 이게 바로 귀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을 제어해주는 오행이 바로 휘신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신과 귀신의 작용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신과 귀신의 판단은 일간이나 용신이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째 뭐 삼합이라든지 방합이라든지 조후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주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일간에서의 용신, 일간과 용신은 정 말하자면은 이 희신과 귀신의 작용 가지고 다 운명의 길흉이 완성이 됩니다. 희신은 길한 운명을 만들 것이고 귀신과 흉신은 나쁜 운명, 흉명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준이 균형이 잡힌 사주에 있어 가지고는 위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주의 균형 잡힌 사주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든 간에 희귀의 작용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고 나쁘고의 작용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운명 역시도
만나서 반가운 오행이 있고, 달아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오행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담되고, 막, 만나면 찝찝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꼭 만나보고 싶고, 막,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운명도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유와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휘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내가지고 지중해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운명이 안정된다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